이러면은 돈진을 판 정도의 지어짬, 그 지어짬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훈련소는 많이 늘리고 있고. 근데 이게 영웅이 없이 깡 유닛만으로 밀 수 있을지는. 명은 딱히 막노를 짓고 있진 않아요. 별로 압박감을 느끼고 있잖아. 이렇게 했으면은 상대방한테 타워라도 강요하는 플레이를 해서 돈 낭비를 시켜야 되는데, 뭐 그냥 나는 할거 할게 이러면서 그냥 하고 있어. 근데 지금 꾸준히 계속 오기 때문에 명이 안일하게 대처하면은 망할 수도 있어요. 지금 꾸준히 지금 훈련소가 굉장히 많거든? 조금씩 막루 하나, 아 막루 하나 올리면은 이게 또 막히지. 막루 두 개. 이 게임은 터렛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 근데 유닛만으로도 밀리는데 막루까지 완성되면은 이건 뭐.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의 창병은 명창병에 비해서 많이 약하기 때문에 싸움이 안 돼, 동수능은. 명창병의 스펙을 보면은 체력 600에 공격이 50, 방어 35예요. 근데 조선은 체력이 500, 공격력이 35밖에 안 돼. 공격력이 15 차이나. 그렇다는 거는 거의 한 1.5배의 유닛은 있어야 되는데 유닛 숫자도 비슷하고 상대가 타워까지 였어. 근데 진짜 끔찍하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봉화대도 이제 방앗간 추가 훈련소. 와 진짜 뚝심 있다. 이 정도면은 완전 뚝심이 있는데? 이분 광전사막기 좋아하시는가? 이제 명은 그러면서 송은창까지, 영웅까지 추가되면서 근데 명도 저렇게 계속 오면은 약간 당황할만 한데 되게 그냥 침착하게 잘 대처했죠. 견적을 보는 능력이 있다는 거는 약간 경험이 있다는 거지. 역시 프로 배박이 아이즈는. 여긴 그냥 무난하게 잘 맞고 있죠. 아 창병 세 방향 찌르기, 과연 이게 성공할지. 한 번에 모아서 왔거든 이번에? 깔짝깔짝 하니까 안되겠다. 한 번에 모아서 왔는데 이거 과연 될지. 이게 상대 병력을 잘 싸먹긴 했는데 유닛이 이게 지금 그래도 아직 많아 뒤에. 아 근데 이 여성까지 영웅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나 이거? 바글바글 거리긴 하는데 영웅의 차이가. 아 속박술. 망했어요. 기세는 좋았는데 망했어. 이게 저글링 마냥 날래기에 막 상대 유닛을 죽이고 막 그런게 아니거든. 템포가 살짝 느린 게임이라. 영웅은 건재하고 창병 갑자기 혼미백산. 어디 가는 거야? 멀티 찌르나? 아 그럼 조선은 그래도 멀티 따라갔네요.
조선이 그래도 돈이 많은데 이 많은 돈을 변기창고 드디어 올라가네. 드디어 변기창고 이제 훈련소가 아닌 다른 건물이 올라갔어. 드디어. 아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서 지금 멀티 찌르러 가는 것 같은데? 조선이 멀티는 잘했어. 멀티는 잘했는데 창문밖에 없어. 뭔가 자원은 잘 캐는데 생산이 창문밖에 없어. 외길 인생이야. 아 허준 하나 드디어 추가. 이게 좀 빨리 아까 대규모 전투에서 허준이 있었으면은 허준 이순신이 있었으면은 그래도 몰랐을 텐데 드디어 허준 하나 추가됐어. 이순신 추가. 아 그래도 조선이 멀티 견제를 하면서 일단은 멀티 견제 성공했죠. 병력이 막으러 가기에는 싹 견제는 괜찮네. 지금 멀티가 이미 두 개이기 때문에 오 김정령까지. 근데 다른 건물이 안 올라가. 창벽만으로 끝내려고 하나? 12시 멀티게다가? 아니 아니 창벽밖에 없어. 지금 병력 이게 병력의 구성은 정말 그냥 막 오늘 임진노 처음 깔았어요 그 정도인데 운영은 괜찮아. 지금 운영 자체는 굉장히 깔끔해요. 상대 멀티 끊고 자기가 많이 먹는다. 이게 뭐 RTS의 운영이 별게 있습니까? 멀티 많이 먹고 상대 못 먹게 하면은 그게 운영이지? 근데 그건 잘하고 있어요. 제 방송 많이 보셨네. 지금 근데 명은 이제 불량계포까지 조합되고 명이 아직 말라 죽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자원이 아직 조금 남아있고. 아 근데 지금 유닛 틀리면 안되죠. 지금 명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유닛을 흘리면은 유닛을 분산시키는 것보다 모아서 멀티 하나라도 챙기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이 여성이 활약을 해주나요? 지금 창병이 계속 오거든? 어? 이건 스킬이 좀 잘못된 선택 같은데? 이게 영 죽으면 부활 가능해요. 시간 지나야 되죠. 연옥술을 아 속박술은 제대로 들어갔고 근데 지금 버프 아 버프 잘 받고 있는데 이 여성도 와야죠. 이순신 허준은 창병을 버리고 도망가고 창병은 어차피 소화품이야 조선한테. 와 이 지금 다른 유닛을 뽑을 때 대기도 되지 않았나? 뚝심 있죠. 아 그러면서 본진은 코끼리. 멀티 계속 돌아가고 코끼리가 일단 건물을 잘 깨는데 명나라 자원 6천 아직 감자 남았고 저 감자를 다 캐기 전에 어떻게든 멀티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조선이 다 먹었죠? 명은 이제 여기를 확보하려고 좀 지어놨는데 이것도 이제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몰래 멀티를 성공하면서 이게 돌아가면은 그래도 자원 압박에서 벗어나죠?
낮이 됐죠. 낮이 돼서 상대방이 뭐 하는지 다 보이고 이러면은 멀티를 봤나요? 멀티를 본 것 같은데? 낮이 돼가지고 멀티 본 것 같아요. 보인다 보여! 아 아직 캐지도 못했는데 이러면은 어떤 선택하죠? 아 중앙으로 올라가고? 중앙으로 올라가는 선택? 조선은 여전히 창병! 아니 아 절 드디어 하나 올라갔다. 와 절이 드디어 하나 올라갔어. 그러면서 창병이 여기 또 이제 아 승병 하나 드디어 하나 나오고 지금 세 면의 창병이 있는데 돈 12만. 아 지금 3면포위 창병의 3면포위. 근데 이게 지금 아 기공신포는 유효타가 안 들어간 것 같고 영웅 살짝 긁어주는 수준. 이거 그냥 물량으로 이기나요? 아래도 창병. 근데 갓길이가 어 와 이게 창병이 이게 창병이 무한이니까 와 진짜 신박하네. 아니 나 진짜 10만 양병설이야? 저거 그냥 저게 효율을 따져서 아니 솔직히 돈이 10만 있으면은 유닛 구성을 좀 더 추가해도 되잖아. 근데 창병밖에 안 뽑았다는 거는 그냥 전력을 다하지 않은 거야. 전력을 다하지 않았어. 되는데요. 그냥 전력을 다하지 않고 난 뭐 창병만 뽑아도 이겨. 그런 바삭바삭. 난 그냥 창병만 뽑으면서 계속 꼬라봤길래 저게 뭐지 하는데 그러면서 멀티 가져가고. 하 저분 상상검증 가능한가요? 우리 박선생님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분 아니야, 아니 저 정도 운영이 안 나와 원래. 일단 고수가 모래주머니 차고 게임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특이하네. 아 해피나라 그만 좀 들어왔어. 저 진짜 그놈의 해피나라 평생 저거 듣나 봐라.
이러면 까르르님과 후드리 빡빡님이 후드리 빡빡님이 이거 진짜 32강 나오나? 왜 이렇게 참여자 많지? 이거 재밌나요? 저 처음 해봄. 늦었습니다. 늦었다! 라고 하는 분은 빨리 나가! 늦었으면 진짜 처음이에요. 방송 안 보고 있으면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는데 거의 이게 내 IP라. 타수님들? 파수가 파수보고 파수님들이라고? 초면에 존댓말을 또 만나가 어쩔 수 없지. 여기 싫지만 레디 합시다 레디. 초면에 예의없게 존댓말 하다니. 저분 이모티콘 왜 이렇게 귀엽게 쓰냐. 아이디부터 귀여운 냄새. 아재 냄새가 난다. 원래 아재들이 저기 쩔거든. 아저가야 아저가. 어떤 일을 할까요? 어디 보자. 일단은 처음이에요 이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나 봅시다. 일단 초반에 건물 짓는 거랑 위치만 봐도 이제 대충 이게 게임에 익숙한 사람인지 아닌지 견적이 나오거든. 이거 임자씨 같은데. 일단 쌀에 붙이고 건물 짓는 위치만 봐도 알아. 대충 견적이 나와. 이제 고수들이 짓는 위치들이 있어. 조선은 농부와 훈련소. 쌀도 봐봐. 쌀도 아까처럼 아까처럼 멀리 안 가잖아. 어? 바로 앞에 수만 번 지어본 심시티다. 눈을 감고도 쉴 수 있다. 아 근데 반납을 멀리 안 해. 미쳐. 이제 훈련소를 짓겠죠? 위치가 훈련소 위치야. 훈련소. 조선 참병이 금방 나와서 방앗간 짓고 농부. 아 이거 반납을 멀리 하네. 건물을 당장 안 올리는 거 보니까 훈련소가 지어지면 마료를 올릴 것 같은데요. 어 아닌가? 시장인가? 시장입니다. 창병. 조선 창병이 먼저 와서 정찰을 하는데 상대 시장이랑 뭐 훈련소 하나 정도 있는 거 보면은 초반 러시는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자기 할 거 할 수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초반 러시를 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그래서 긴장을 해야 되거든. 일본 상대할 때는 근데 아닌 걸 확인했으면은 뭐 이제 그냥 뭐 자기 빌드 올릴 거 하고 하면 되지. 방어권도 올리고 병으로 일꾼 찌르는데 이거 막아야 되겠죠? 도망가! 야 죽어! 아 다행히 살았고. 마료 추가. 나무를 빨리빨리 캐는 모습. 아 참병 추가라서 아까 패던 일꾼은 아 드디어 아 집요해요? 일꾼 테러가 집요해. 이게 일꾼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일본이 800원이었나? 게다가 자원 못 캘 걸 생각하면은 빌드 타임도 길고 창병 하나 바꿔주는 거는 굉장한 이득이지. 이게 스타랑은 비교도 안 되는 이득이야. 네, 이제 근데 추가적인 창병은 보내지 않는 것 같고 훈련소 추가 올려주고. 일본은 일본도 훈련소 추가. 건설술에 농부 1:1 비율. 즉소 미치나리 파수들 또 더러운 떡밥 던지고 있으면은 다 그냥 철퇴해버린다. 어 근데 미치나리 아 점사 당해서 죽고 분쟁이 될 만한 요소의 말은 아예 하지마. 제발 부탁이 착하게 놀아. 이순신 등용 목장 추가. 조선은 굉장히 지금 자원 4,000. 아무튼 자원을 보면은 조선이 뭐 빠르게 잘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좀 자원이 남고 운영이 지금 매끄럽지 못해. 자원이 너무 나오더라. 임자씨가 아닌 걸로. 일본이 초보가 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것 같아. 왜냐면은 이 건설 수레라는 개념이 초보가 하기에는 조선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요.
조선은 일꾼이 건설도 하고 쌀도 캐고 건물도 그냥 따로따로 지으면 되고, 근데 명은 애도원 개념이 있고 일본은 건설술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RTS 초보는 조선이 그나마 제일 쉽지 않을까. 이게 건설수레가 굉장히 짜증나. 건물 하나 올리고 싶은데 본전에서 일일이 다 찍어야 되고. 이거 지금 찌르기에 그냥 망하는 기분인데? 그냥 망하는 그림? 으앙 지지. 이게 물량 차이가 두 배니까 망해버렸네. 임니니가 폭삭. 조선은 그냥 탄탄한 운영을 보여줬는데요. 탄탄. 근데 게임은 RTS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00판 정도까지는 제 실력이 수직 상승이야.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잘해질지는 몰라. 노력에 따라서. 패배면 또 왔다. 고자. 얼럭 좋아. 500만 원 감사합니다. 뭐야? 시파 두 판 가능강인가? 더 없는데? 시파 아까 4연패 하지 않았니? 연패전. 연패전에 계속된다. 경기는 뭐 아무나 오는거지. 그럼 이게 뭐 제한이 있겠어요? 이거 처음 한 사람도 와도 돼. 갑시다. 물론 이제 대회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연습을 하고자 하는 취지니까 대회 참가 예전자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딱히 내가 제한 건 거 없잖아. 카페에서 불법 가위가 성행하고 있다. 패배맨이라 하지 마라. 내가 왜 경기를 안 하냐고? 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니까. 지금 패배맨이 빨강이에요.
선글라스 연습할 때도 연전이 안 돼. 근데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거니까. 게임은 이기는 것보다 질 때 많이 배워. 오히려 많이 지면은 실력이 빨리 늘 수가 있지. 특히 RTS는 레드 얼러트 할 때도 우리 파수 의법이 결국에는 뭐야 준승했잖아. 창병 뭐야? 아 여기 있구나. 아 유니티 자꾸 숨어. 헷갈리게. 검색 일본은 마료 추가. 투 마료로 사무라이 빌드. 아 지금 창병 내려오고 있죠? 아 근데 바로 창병 붙어주면서. 파수들 훈련시켜서 임진노 대 보내는 게 아니라 임진노 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열면은 대회 수준이 아무리 동네 구멍가게 대회지만 너무 떨어질까봐 연습을 시켜주긴다 그런 취지지. 근데 또 이제 고대신들이 오면서 뭔가 대회 수준이 확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박모근님이 어제 막 카페분들한테 뭐 신청 그런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거에 제한 걸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즐기시던 분들도 얼마든지 같이 참여해서 어차피 기왕 이렇게 된거 다같이 즐기는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박모건님은 해설이에요. 아 근데 지금 일꾼 하나 털어먹었네? 창병 두 마리가. 일본 같은 경우가 특히 일꾼 숫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꾼 하나 죽었을 때 피가 매우 큰데 이건 지금 전재산 1000원 있는데 800원짜리 유닛이 털렸다. 모두 고대신을 만들면 되지. 아직 다음주까지 연습기간이 남아있는데 모두 상향평준화 시키면 되죠. 고스트 한식원. 일본이 발끝러시를 가는건지 아니면 오는걸 자르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 뭐야 굉장히 빠른 굉장히 빠른 지지. 한식대첩 참가 신청 여기서 받나요? 지금은 신청 안 받고 있는데 언제부터 신청을 받을지는 좀 고민 중인데 내일부터 받아야 되나? 근데 신청 기간이 너무 길면은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연패 끊어주려고 승부조 착하네. 오늘 몇 시까지? 오늘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오늘도 너무 일찍 일어나서 좀 졸려. 그니까 원래 기존에 레드 얼럿은 뭐야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지금까지 안 한 분은 우리 구종 선생과 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구종 선생과 박모근님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한 판씩 했잖아. V네트워크님 빼고. 구종 선생과 박모근님은 박모근님은 임진록 전문가십니다. 방송도 하신다는데 임진록 전문가야. 물량 갈 거예요? 테크 갈 거예요? 뭐 물어보고 그래. 갑시다. 아 뭐야? 어휴, 갑자기 또 중간에 들어왔어. 2대1 하자고? 2대1 알람? 2대1 같이 파스를 너무 멸시하는 거 아니냐? 모르겠네요? 불가능하다도 아니고 모르겠네요? 와! 한번 가라. 파스를 감히 멸시하다니. 야 참교육 가라. 해설자한테 교육을 해줘야겠다. 세상의 쓴맛을. 어디서 지금 2대1을 12시가 그냥 좀 1대1 하지 지던 말던 그냥 하는 거지. 눈치 없는 쉐리. 아, 역시 종구 선생의 일침. 눈치 없는 쉐리. 한심한 것들. 일단 1대1대1이 될 수도 갑자기 동맹 끊어버리는 거 아니야? 지금 2대1이에요. 3시와 9시 초반 금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빨리 죽여버려. 그리고 12시는 2훈련소 빌드. 일단 이게 12시가 박모근님이기 때문에 박모근님이 빌드를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빨리 한 놈 죽이겠다라는 생각인가? 일단 창병을 양쪽으로 보내면서 정찰하고 있고 돈이 굉장히 타이트하죠. 308원 있어요. 그러면서 본영 하나 추가.
이 훈련서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본형을 추구한다. 상대방의 초반 러시를 생각해서 초반에 힘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 이거 아 이 훈련서도 이게 너무 아니란데요? 빨간색은 어떻습니까? 빨간색은 병부성이 그걸 올라갔고. 아 이거 지금 참병이 왔는데 훈련서 없어. 이러면 일꾼이 좀 괴롭히면 당할 것 같은데요? 찌르죠? 일단 일꾼 하나 일을 못하고 일꾼이 굉장히 느리고 창병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아무리 도망가도 언젠간 죽습니다. 창병 따라가고 있고. 아 지금 창병 계속 오죠? 창병 꾸준히 찍고 추가 창병은 달리나요? 계속 오는데? 아 이거 지금 초반 창병 푸쉬에 그냥 아 일단 훈련소 친구가 죽어가 빨리 이면에 드라시바 종구 선생은 도와줘 구종 선생을 도와줘. 아 지금 일꾼 괴롭히고 아 완전 끝내야겠다. 창병 더 가죠. 지금 빨간색 또 가고 있는데 세 마리 이러면서 추가되는 건물과 유닛은 없고 지금 이거 일꾼이 일을 너무 일단 나무를 못 캐는데요? 막기 급해서 나무를 못 캐고 있어요. 일단 나무 비축량이 떨어지진 않는데 꾸준한 압박 일꾼만 노린다. 또 왔어. 이러면 또 일 못하잖아. 그런데 빨간색이 이제 드디어 도착했고 이제 컨트롤을 양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반응 훈련도 감치는 거 반응했고 막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세 마리가 더 오긴 하는데 아 훈련도 감 취소시킨 건 좀 크네. 지금 원하는 타이밍에 이러면은 장군들이 안 나오죠. 그래서 훈련소 하나 추가 타이밍이 약간 늦추긴 했는데 여긴 아직도 난리가 났고 근데 이제 12시 쪽 컨트롤 하느라 이쪽은 신경을 거의 못 써서 크게 피해를 입히지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상대방의 발전을 늦추는 데 성공했지만 끝내지 못했어. 이거 훈련소 이순신 등용 훈련소 이제 명도 신경 써야 되는데 명이 완전 프리하게 크고 있거든. 아주 그냥 풍족해. 헐 작업 안 했다. 아, 명만찮아요. 아, 씨. 과연 역시 2대1. 2대1을 이길 수 없는 것이지. 파수들을. 파수를 무시하지 마라. 두 명의 파수는 1 고대신을 능가한다. 다시는 파수를 무시하지 마라. 아, 지금 계속 오죠. 계속
이순신이 나오기 전이라 지금 궁수를 섞어주면서 여기도 난리가 났고 바글바글 지금 계속 오지? 이게 막을 수 있나요? 아주 상대편 유닛만 바글바글 거린데? 이순신 나왔고 일단 이순신이 나와서 아 근데 여기도 털리고 정신이 없지 지금 양면이라 정신이 없어 막루를 추가시키고 있는데 하나 박살나고 이대 하는 법은 알아 파수들이 그냥 유닛 꾸준히 보내면은 정신없다 이거야 이러면 테크도 못 올리고 정신없게 막다가 상대편을 그냥 보내면서 할 거 하면 되고 역시 파수들이 2대1로 막 당해본 경험이 있어서 괴롭히는 법도 안 해 뭘 당하긴 학교에서 화장실 같은 데서 아니냐? 맞아본 사람이 잘 때린다고? 역시 이대1로 잘 때려 근데 지금 그래 막았죠? 막으면서 허준과 이순신이 나오는데 성공했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이유지 명 같은 경우는 지금 매우 고대신 명나라 유저 요기요 이대1 하자고 싶... 안돼 이대1 이거 특별전이고 그냥 심심해서 그냥 하는거지 뭐 2대1을 뭐 이길 때까지 계속한다 누가 이기나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연습시켜야지 그냥 1대1 1대1 맵은 수레바퀴랑 돌격이랑 전주비빔밥이요 그 순서대로 따뜻하게 있어 자기 전에 고대신 1대1 보여달라고 근데 명도 만만치 않아 2대2 매치 나 지금 임진노 멀티를 뭐라고 왜 이게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임진노 멀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파수들을 연습시키는 거지 이거 지금 빨간색이 상병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유닛 많이 죽였는데 그래도? 유닛 많이 죽였어 홍창과 친구들이 강력해요 일단 조선 참병과 명 참병은 기본적으로 스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기기가 당연히 힘들지 아 그러면서
루시도 싸우고.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2대1을 완전 초보도 아니고 이미 연습을 다 애들이 한 듯 했는데. 3번 할걸. 마! 이게 파수의 힘이다! 둘이서 같이 때리면 더 재밌는 것. 같이 때리면 더 좋은 거지. 자, 이제 뭐 버티기 모드죠. 수송선에 멀티 견제 가는데 유준신이 멀티 견제. 유준신 빽빽하게 세워놓고 막고 있는데 같이 때리면 재밌는 빨추. 천만원 감사합니다. 내 누누이 말하지만 시청자가 몇 명이든 추천수는 달라지지 않아. 빨추만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파스를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파스를 무시하지 마라. 다시는 무시하지 마라! 일단 뭐 구종선생의 1대1 카운트는 올리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들어오셔도 한 판도 안 한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2대1 어떻게 이겨? 두 명이 숲했는데 뭐가 찝찝해. 꿀잼이지. 후툰데 요구 사러 가요. 후툰데 요구 사러 가자고? 뭐 고대신이 누가 있는데. 고수게임 한판 봐. 마 고수 있나? 마 전화잡입니다. 마 고수 있나? 있나? 일순 대타 마. 연습이나 해라.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예선이라도 올라가지. 놀 시간이 어딨어. 야붕이님이 처음 보네. 그러면은
그러면 구종 선생과 야봉이님, 구종 선생과 야봉이님 이호입니다. 이호. 하고 싶다. 따라와. 따라왔음. 짠. 시간 끌지 마. 적당히 해라 해피다루야. 진짜 해피하게 해줄까? 너 다음 판 아이디가 뭐니? 되게 궁금해졌는데. 내가 선물 줄게. 선물 줄게. 손 들어봐. 빨리. 자, 갑시다. 조선대병. 연습은 임진노 대회 때문에 연습하는 거예요. 조선 본영, 명 본영. 해피교를 탄압하지 마라. 저기 있다. 저건가? 천만원 감사합니다. 나 아니야. 아이디부터가 근데 해피인데? 아이디가 해피인데? 아이디가 해피면은 거의 게시판에 해피날 올려서 미안해. 누군가 올렸을 거야. 한두 명이냐 그게. 천만 감사합니다. 파스들이 그런 거 좋아하는 게 한두 명이야? 병부성 훈련소. 내가 다른 방송 보다가 누가 그 신청곡 해가지고 이상한 거 봤거든? 그 뭐야, 이상한 남자가 부르는 거? 와... 깜짝 놀랐어. 진짜? 신도하... 그거야? 와... 진짜 문화 충격 당했다니까? 문화컬처 당했어. 문화컬처. 수군은 이맵에서 수군을 뽑는 경우도 봤는데 그거는 이제 자원력에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수군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 그냥 좁은 길목 짜증나게 하기 그런 거. 또 못 봤는데. 핑파방에서 벌벌 떤던 커요한 멀럭이 생각난다. 천만원 감사합니다. 그게 저 방이었어. 저 방에서 그걸 심지어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 PD가. 역시 난 멀었다는 생각을 했어. 난 아직 정상이구나. 이걸 외워가지고 막 노래 따라 부르고 있어.